식하게 올라왔네요. 여기 마미. 냄새도 좋다. 냄새 좋다. 와, 이게 냄새 좋다. 이거 진짜 꽃이야. 어, 진짜? 네, 냄새는 좀 향기. 잘 봤네. 가자. 지금 만으로 두 살하고 23개월하고 미국에 오지? 지금 I think we're gonna go to a this one. Oh, 이거 뭐야, 아빠? 아. 할아버지, do you have a hospitality? Yeah. And the last one is, everyone.
오, 하슬아, 아이스크림 더 온다. 아빠가 맞았네.
다 먹었어. 끝났어. 딱 치우고 일어났어. 이게 맛있어? 다음이 맛있어. 요즘에 센터가 몇 프로 몇 명 모이지? 몇 명 가능하지? 몇 명 가능한 건 없고요. 저희가 총 22명인데 아이들 한 지금 15명? 원래는 27명 가지. 정원은 27명인데 지금 오는 애들은 그 숫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센터 와가지고 오래 못 있어요. 왜? 놀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5명씩 정해가지고 한 시간씩 왔다가 가는 거야 그냥. 같이? 같이 못 있는구나. 너무 학습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한 번에 3명씩밖에 못 있어? 아니 이거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보내시라고. 내가 이거 잘라서 갖다 놨어. "갑세요. 주세요. 주세요. 거기다 넣어. 이렇게. Put it in mouse. Okay? Put it in mouse." 너무 커. 내가 놀랬어. 자, 아이 할아버지. 자기도 입도 들어가고. 자기도 먹어. 먹어야지. 일했는데 먹어야지. 자, 이제 할아버지. 나도 줘요? 할아버지 드세요. 먹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나도 사랑해. 그래. 할아버지 아 고마워요. 자존감 높네. 부끄러워. 천천히 부끄러워. 또 그러니까 얘가 누구 있잖아. 나보자.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두 살 차이라. 응? 너무 예쁘다. 야. 근데 다현이가 엄청 무대 쓰는 거 좋아한다며. 참 되게 진짜 이렇게 힘내 안 돼? 땡큐 할머니. 아니 너무 내려와. 배불러. 할머니 배봐. 어 배불러. 아 땡큐. 아 그래? 할아버지부터 먼저 그래. Thank you. 내일 하는 게 뭐야? 센터 출근해서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인데도 프로즌 안 봤다고? 영화 안 보여? 너무 무서워했어. 너무 길어 영화들은. 저거 프로즌. 저금통이야? 앉아 저금통 아니야? 저금통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냥 페리 골라 끓이고 그만 먹고. 요거는 특이한데 이건. 저기. 다은 이거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요. 이거 비행기 탈 때 하는 거. 이거는 깜짝 놀랐지. 이거 잠깐만. 크림. 아 여기 와서 화장품까지.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가방이야 가방. 누가 이제 갖고 다니는 누가 남 뜯어서 또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이라든지라고 바꿔야 된대. 이거를 얘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엄마가 해도 돼. 자기 거 고르라고 하는데. 아 그래? Abby, remember I told you Assumption has something delicious? It's here. 그것 때문에 자꾸 삼촌한테 간대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오케이. 고맙습니다. 해야지. 땡큐. 고맙습니다. 아, 이 아이스크림 먼저 보이기 잘했다. 이거가 엄청 중요하고 아프다. 헤이즐. 고맙습니다. 해야지. 땡큐. 땡큐. 어디 동자리야. 지금 정신없어. 땡큐. 고맙습니다. 이거 웃겨. 이렇게 하니까 악수 이렇게 한다. 사회성이 너무 좋다. 다은아. 고맙습니다. 해야지. 삼촌한테. 얼음이 우리가 어기 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조그만 인간들이 있는. 아니 그게 너무 오밀조밀하죠. 언니 거는 언니 거는 지치만. 와 이거 좋다. 커피랑 먹기 좋다. 이거 먹은 다음에 요거트 입으로 요거트. 아 근데 과일 먼저 이거 진짜 도마도도 맛있고 이거. 왜냐면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안 달아. 현진이가 사왔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빨기도 맛있어. 철이야 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오면서 그 먹자골목 있잖아. 먹자골목을 쭉 오는데 영훈이가 막 너무 이쁘다고 거기 오면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가 이뻐요. 빌딩도. 그러니까 구리나 하남하고 다른 거야. 아, 그 얘네 동네는 카페촌이야. 여기 거기 거기. 그냥 이거부터 먹어라. 그리고 가면서 들려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얘네 마을. 아니 얘가 아까 그 먹자 골목도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카페 골목 알려줘. 가다가 들리게. 너무 좋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기까지는 아니고 얘 집은 여기서 한 5분이면 다 걸어서. 아 그러니까 가다가 차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하네. 오 좋다 좋다. 오 나름 코디하는 거야? 헤이즐 헤이즐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거 어디 있어? 할아버지. 왜지 할아버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네? 갈등이야. 아니 왜 애들한테 갈등을 요소로 이고 갈등 알아서 먹어 알아서 살아. 자 할아버지 원 바이트 할아버지 하나 보죠. 아 아 쟤는 꼭 줘.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주는 거 봐. 얘는 얘 지금 실패 얘가 제일 오늘 제일 많이 먹은 거 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아직 그 들깨 수제비. 아. 이거 애기가 들깨를 너무 좋아해. 아. 그래서 이제 한정식 집 가면 들깨 되게 나오잖아. 팍 퍼먹어. 몸에 좋은 거 아는 거야. 근데 오늘 이게 막 맛있어요. 호박죽 두 개 두 하나 더 달라고. 한국말 좀 알아듣네. 예.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네. 어 그래 네 했어. 좀 눈치껏 따려받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씩 얘는. 그러니까 지금 다은이가 간 지 한 3주 된 거니? 한 달 된 거니? 한 달 3월 첫째 주 열심히 계속 숟가락대는데 줄어들진 않아. 근데 요만큼 한국말이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차를 탁 태우고 네.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출구야. 그래서 그 어디서 배웠더니 버스 그러니까 유치원 버스 기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봐. 출발합니다 이렇게. 맛있다. 진짜 유치원에서 한국말 쓸 거 아니야. 그럼 빨간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늘겠다. 맛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유니 eat the bread? I think she's eating soup now. You need this? No, right now I'm eating soup too. Do you want soup? Let's tell you to make it hot. Okay. Mommy! Can I give you mine? Your bread? Yeah. I'm gonna keep it on your plate. No. Yeah? 어디서 줄까? 밥을? 밥을? 여기다 놓을까? Pray. Amen. Ame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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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you want, you can eat. Elmo. You choose. Elmo. What should I eat? Where's Elmo? Mommy, all put on your plate, yeah? Which one do you want? You want the noodle here? Yeah! I want the egg.